일단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카메라하고는 설치 안 하고 액션캠만 가지고 잠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치가 한 마리 넣었답니다. 옆에 낚시하러 두 분이 와 계신데 마리가 따라왔는데 왔습니다. 텐션 잡고 파도 때문에 옆으로 살짝 라인 끌어주니까 바로 한 마리 옵니다. 자, 고구마 한 마리 했습니다. 으쌰. 이렇게 바람이 거의 5m 이상, 6m 정도 이렇게 불면 라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라인 보이시죠? 휘어져 있는 거. 이걸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애기가 앞쪽으로 타고 오기 때문에 이미 휘어지더라도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증강하면 이렇게 로드를 좌우쪽으로 움직이면서 텐션을 잡아주고 라인을 계속 보고 계시면 입질 도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가 생각되면 액션을 주고 이렇게 로드로 조금씩만 조금씩만 움직이면 텐션 잡힌 게 보이시죠? 이렇게 텐션을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로드로 살짝 제껴서 텐션을 잡아주고 바닥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물 던지고 확실한 거는 이렇게 캐스팅하고 로드를 수면에 집어넣어버리면 조리대를 그러면 원줄이 물에다가 이렇게 탁 착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이 안 달립니다. 지금 물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바람도 오른쪽으로 강하게 가기 때문에 애기가 앞쪽으로 가고면서 우측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초 증강이었다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2초, 뭐 10초 이렇게 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놔두시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액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바깥으로 빠져 나갈 때는 더 늦게 증강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질이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바닥 찍은 걸 착각했어요. 재생 했는데 앞쪽으로 밀려다 보니까 액션 두 번 주고 나니까 바로 바람 지금 액션 캠이라서 액션 주는 게 보이실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로 세 번씩만 치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 번 아니면 두 번
초보자 분들이 쓰는 액션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팅만 두 번에서 세 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빨갛게 익은 새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날은 로켓 채비를 하면 조금 멀리 배팅이 가능한데 일단 보관하기도 힘들고 해서 따로 로켓 채비를 해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거 보겠지만 이게 움직이기 금지를 로드에 살짝 붙이고 있으면 입질 전달이 조금 더 잘 됩니다. 라인을 잡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입질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는 놈은 안 보이네요. 바람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미끌린 생깁니다. 아, 와, 이런, 아, 애기만 하나 해면, 신경 썼다가, 그럼 굉장히 빠를 텐데. 2주, 3주 전에는 밤에도 좀 나오더만은 그 뒤로는 해지거나마 안 나오더라고요. 아씨, 바람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피해 다녀야지. 물은 따시네. 수온은 따뜻합니다. 공기가 차서 콧물이 나와서 그렇지. 마지막 철수. 안쪽으로 옮기니까 완전 딴 세상이네. 바람 하나 없고 여기서 한두 번 던져보고 철수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없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올라오시 하기 어렵네요. 바람은 피해서 다니게 됩니다.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